뼈저근과 수지층은 1cm고 1cm, 3cm, 5cm, 6cm, 15cm, 30cm, 60cm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60cm는 여기서는 안 쓰고요.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적어도 선배님들이 60cm 쓰는 걸 봤습니다. 이 등이 척추로 되어 있지 않지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친구입니다. 저는 그렇게는 않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침은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거가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. 어떤 것이 있습니다.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. 그걸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느끼는데 그 조그마한 사혈증으로 아무래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 그런 데를 찔러서 피를 한 방울 빼주면 그 뇌의 혈관이 잘 안 터집니다.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빨리 치유가 될 수 있고요. 또 갑작스럽게 마비가 왔을 때 마비가 왔을 때는 사혈증으로 사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체기가 있을 때, 체기가 있을 때는 그 사관혈이라고 합곡하고 태충혈이 있습니다. 합곡은 여기 엄지손가락하고 중지는 거고요. 태충이라는 건 이 큰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를 찌르는 겁니다. 이 사관을 맞으시면은 많게 되는 일가 많습니다. 하고 발가락 사이하고 누르시면 아픕니다. 그거 안 됐을 때 이 족삼지라고 여기를 압박하시면 소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치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원래 1960년대부터 세브란스에 근무를 했습니다. 그래서 34년 근무를 하고 정년을 하고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때 서울시 봉사위원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한 10년 하고 이 유대 헤브론 병원에 와서 또 한 10년 근무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경험을 한 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항구 오는데 갑자기